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지금부터 캡틴 육성을 시작할 겁니다. 지금 튜토리얼을 하고 있는데, 캡틴은 네, 토요일부터 육성을 하고요. 핵심 레벨 13 찍어서 얼마나 센지 보여드릴게요. 네, BJ 팡이오스러운 스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추천과 질책 부탁드리고요. 근데 링크 스킬을 안 옮겼네요. 이런 젠장? 링크 스킬 옮겨야 되는데? 네, 이거 토요일날 육성할 겁니다. 토요일날. 개쩌는 육성. 우리 여러분들 12시까지 50분 남았습니다. 아프리카 방송 대상 투표 아직도 안 하신 분들 꼭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키시고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아프리카 방송놀이 검색하신 다음에 PC 버전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고 위쪽 배너에 방송 대상 2012 누르신 다음에 일반 부분에 게임 BJ 팡이오 투표하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컴퓨터는 추천 아 컴퓨터는 방송 대상 투표가 두 번이 가능한데요. 아, 네, 컴퓨터는 방송 대상 투표가 두번 가능한데, 오른쪽 하단에, 플레이어 오른쪽 하단에, 화면 오른쪽 하단에 추천 버튼 밑에 투표하기 버튼 한번 누르시면 한 번이고요. 그러면 한 번이 된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설명한 거랑 똑같이 아프리카 홈페이지 위에 있는 아프리카 방송 대상 배너 또는 재방송국에 있는 배너를 클릭하시고 일반 부분 팡이오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투표 한 표가 정말 중요해요. 이어신 방구 소리. 아, 이어신님 죄송합니다. 방송 보고 있군요. 아, 죄송합니다. 안 보는 줄 알았어요. OS 맛있음님 우리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만 잡으라고요. 그만 잡아도 되는구나. 아, 죄송합니다. 야, 따라오지 마, 병신아! 아, 욕해서 죄송해요. 따라오지 말라고, 이 찐따야! 양양님, 우리 뱁스왕이 고맙습니다. 자, 위 1번. 이거 다 외웠어요. 위 3번. 위 3번. 그리고, 아래, 맨 아래 3번.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래 3번 그리고 위 1번 짠! 끝! 결국은 두 번째는 없습니다. 파이님 이어신님이 매니저 파업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버스 같은 사람을 봤나? 이어신 매연가스 여러분 추천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일단은 캡틴을 전직을 해야 되는데 링크 스킬을 또 옮겨야 돼요. 여러분 추천과 질책 부탁드립니다. 딴딴딴딴 야! 따라오지 말라고 너네! 장난이야! 존나 못생긴 게! 야 티니팡 티나팽은 뭐야! 아, 잠깐만요. 지금 퀘스트를 거의 다 깼나요? 아, 이어신님 나갔어요? 해적. 시청과 질책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근데 여러분들 해적이 이제 보마보다, 캡틴도 보마보다 좋아질 수가 있겠네요. 안 그래요? 캡틴도 이제 보마나 메르처럼 뭐 다를 게 있나? 맥댐 제한 풀리는데? 거기다 캡틴은 퍼뎀도 높아. 캡틴 퍼뎀 높아요. 뭐야, 스피릿? 아니야, 캡틴 퍼뎀 높다니까? 내거 아이템 캡틴에다 옮겨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와우, 대박이에요.
래피드 방당 300%인데 보마나 메르보다 높거든요 퍼센트가. 보마가 한 발당 몇 프로예요? 두 발 합쳐서 몇 프로지? 보마가 두 발 합쳐서 몇 프로입니까? 아, 250%요? 그거 봐, 50%네. 캡틴이 더 좋은데? 캡틴이 이제 더 세요? 보마보다. 메르보다. 래피드 300%라니까? 어파 없어요. 아, 캡틴 어파 없다고? 어, 근데 어파가, 캡틴 어파 없어요, 아예? 디그니티. 아, 캡틴 어파 있어요, 디그니티. 아닌가? 디그니티는 뭐야? 그건 뭐 하는 스킬인데요? 디그니티가 어파보다 좋아요? 야, 그 캡틴 할만하네! 캡틴이나 키워볼까? 캡틴 할만해요? 아, 이제 캡틴 배 타는 거 사라졌어요. 기동성이 좀 좋아진 것 같은데요? 야, 보마 메르보다 캡틴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뭐 아무튼간에 캡틴 육성은 토요일날 오후 9시에 시작을 하는데 토요일 오후 9시부터 캡틴 육성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일은 금요일인데 금요일날 뭐 할 거냐면은 캡틴 아이템 맞추는 방송이랑 멋진 탕이짱님 우리 방송에 고맙습니다. 네, 그거랑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내가 이여신님? 존나 못생기셨네요? 탕이 보러 만듭님, 여성분이세요? 네, 꺼지세요. 자, 장로스탄 퀘스트 깨야 됩니다. 네, 왼쪽에 장로스탄. 네, 그래요. 황희짱님 우리 벌써하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멋진 황희짱님 우리 벌써 두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내일모레 육성하는데 링크 스킬을 안 옮겨서 스공이 좀 낮아요. 237인데 링크 스킬 안 옮겼으니까 아마 내일모레는 더 셀 겁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아, 근데 여러분들 메이플 스토리는 옛날부터 느낀 건데 이렇게 쪼랩들이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캐시 아이템 맞춘다고 귀여워지고 이뻐지는 게 아니라 이 초심때가 좋은 것 같아. 자, 다 밑으로 내려가세요. 자, 다 밑으로 내려와 주세요. 다 춤춰주세요. 네, 다 춤춰주시고 따라오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거기서 춤추고 있어. 거슬려요. 우리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야, 우리 멋진 팡이짱님께서 119개 하하, 우리 멋진 팡이짱님 아우 119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멋진 팡이짱님 우리 119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멋진 팡이짱님 아우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와, 우리 멋진 팡이짱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퀘스트 뭐시요?
아, 퀘스트를 안 받은 게 있어요? 아니야, 안 받은 거 없네? 잠깐만요. 10레벨, 8레벨. 헤네시스. 아, 레벨 10 좋아요. 자, 전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틸러스로 가세요. 자, 캡틴 전직하러 갈게요. 캡틴. 이여신님 어서오세요. 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신 여신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야, 우리 멋진 파기장님 9% 77개. 야, 우리 멋진 파기장님 우리 벽서 77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멋진 파기장님 벽서 77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전구를 누르면은 바로 이동을 시켜줍니까? 아, 그렇구나. 괜히 걸어왔네. 슈발. 네, 우리 수야교 개개끼님 우리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일단 레벨 10이 됐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요 제 캡틴이 얼마나 센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공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육성은 내일부터 하는데, 아, 토요일부터 하는데, 자, 일단은요 수공을 공개하기 전에 링크 스킬은 그냥 귀찮아서 안 옮길게요. 오래 걸리니까. 네, 일단은 아, 그 뭐야? 제 메카닉 캐릭터로 들어가서 메카닉 맞나? 아니다, 메르에 있을 것 같은데 메르. 일단은 제 캡틴이 껴줄 아이템들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압니다. 진짜 보시면 알아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자, 아마 메르세데스에 있을 것 같은데 아이템들이. 메카닉은 나중에 보여드리고, 지금은 토요일날 육성할 거 준비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낍니다. 레벨 79때막 이런 총을 끼고요. 미친 겁니다. 그냥 그냥 끝내줍니다 이거. 그래, 이거 끼면 좋대요. 그냥 자쿰 그냥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막최막 그리고 레벨 10때 이런 거 낍니다. 094 총. 레벨 10때 끼는 총이 데저트 이글, 서든어택의 데저트 이글인데 094 총.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엄청 많은데 전부 다 일단 전부 다 착용해서 수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추천과 질챗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아유씨, 자리가 없네. 지금 대포템들이, 잠깐만요. 자, 봅시다. 아, 러브리스 템들이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마크스타 워즈님 우리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요거랑 요거랑. 네, 지금 아이템을 전부 다 끼는 건 아니지만 잠깐 맛보기로 수공 한번 보여드릴게요. 토요일에는 아예 풀템을 껴버릴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엄지 버튼 부탁드립니다.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있고요. 그 밑에 투표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여러분들 방송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공지사항에 아프리카 방송 대상 투표하기 있는데, 제가 지금 게임 방송 대상 투표 그 후보에 올라가 있는데요. 게임 BJ 10명 중에 6명, 6등 안에 들어야 상을 탈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메이플 방송 최초로, 네, 상도 타고 하면 좋으니까. 잠시만요. 일단은 지금 어떤 캐릭에 들어가야 되냐면요,
메카닉이 있을까요? 메카닉이 있나? 네, 메카닉에 템이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신궁에 있나? 아, 신궁에 있는... 아, 신궁에 있나? 기억이 안 나네. 흰색 어리띠 교불 백스 8% 블루문. 요거는 아마 안 쓸 거예요, 아마. 신궁에 있나? 잠시만요. 캡틴에 있다고요? 제 원래 캡틴 캐릭이 있어요? 백포템이? 아, 확실합니까? 믿어도 되는 겁니까? 확실해요? 리더판? 여기에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보자. 보자. 확실하다고 하셨는데, 맞짱 뜨실래요? 아, 존나 재수없네.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미인님 별풍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이여신님이 좋아하는 연예인 로버트 할리가 아니구요. 로버트 팬티요. 로버트 팬티. 어디에 있지? 신음팡이 있나보다. 여기에 있네. 미인님 법상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들 확실한 건요, 신궁은 개쓰레기예요. 야, 우리 멋진 팡이짱님께서 112개를요. 아, 우리 멋진 팡이짱님. 야, 우리 멋진 팡이짱님, 아우, 112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야, 우리 멋진 팡이짱님, 아우, 112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우리 멋진 팡이짱님, 우리 112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인님님, 우리 뵙상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하하, 멋진 팡이짱님 개 한 마리. 하하, 우리 멋진 팡이짱님 우리 개 한 마리 감사드립니다. 하하, 야, 우리 멋진 팡이짱님 우리 개 한 마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야, 우리 멋진 팡이짱님 우리 개 한 마리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구, 아이, 정말 고마워요. 아우, 개 감사합니다. 네, 개 주신 거 개 감사해요.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은 대포템들이 다 있는데, 네, 여기 있는 걸 일단 옮길게요. 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네, 개쩌는 캡틴 육성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템들. 7부 가운. 야, 여기 17억이 있어. 나 여기 매수 있는지 몰랐는데 17억이 있네요. 요거는 뭐 옮기면 되겠고. 잠시만요. 가위를 일단 좀 구매를 하고요. 자, 일단 풀가 하나. 이거 자투죠. 자투가 덱스 15%. 자투가 덱스 15%. 불벨 덱스 27%. 이것도 섭지자급. 014에 27%. 우리 0029님 우리 뱁새 두개 감사드리고요. 야, 우리 멋진 팡이짱님. 야, 우리 멋진 팡이짱님 또 69개 감사드립니다. 하하. 야, 우리 멋진 팡이짱님 우리 69개 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야, 우리 멋진 팡이짱님, 아, 감사합니다. 어우, 굉장히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아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고마워요. 네. 아, 우리 보청회장님 감사합니다. 자투 자르고요. 네, 자투를 자르고, 네, 불배를 자르고요. 네, 자투랑 불배를 자르고, 그리고 또 자를 게 뭐가 있죠? 한 홈목 자르고요. 우리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일단 이걸 전부 다 옮겨놓고요. 파이님, 나이가 몇 살이세요? 20대입니다. 창고가 또꽉 차버렸네요. 잡템이 좀 많아가지고,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창고가 너무 모자라. 이거 뭐 어떡하냐? 파이님 나이가 몇 살이세요? 20대입니다. 멋진 파이짱님, 우리 벽서 이렇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이효신님 아이템 좀 옮겨 주실래요? 아, 아니다. 먹튀 하실 것 같다. 아니에요. 어떤 일로 할게요. 홈목. 아, 그리고 자투요. 신발. 연반. 우리 여러분들 진짜 이게 되게 높거든요. 연반.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옮기는 건가요? 네, 전부 다 옮겼죠? 아, 메소도 옮겨야죠. 12억. 아, 그리고 여러분들, 펫도 옮길 수 있습니다. 오, 좋아요. 펫도 옮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모험가잖아요, 캡틴이. 왕원이었으면 펫을 또 사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네, 잠시만요. 벨트. 아, 40제 벨트 안 옮겼다고요? 아, 그러네? 저 매니저님 매챗 보시면은 복사하는 거 제가 해놨어요. 참고하세요. 우리 여러분 초청과 질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12시 되기 30분 전인데요. 아프리카 방송 대상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목요일인데, 네, 내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이 다음 날이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날 오후 9시부터 캡틴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방송을 하고요. 스공 장난 아닙니다. 제가 펫안 옮겼어요. 진짜 잠깐만요. 다시 들어가야 돼 그럼. 오케이, 패. 죄송합니다. 캡틴이 아마 보마보다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메르보다도. 이번에 맥템 제한이 풀리니까, 다른 모험가 직업들이 죽지가 않네. 우리, 새로 오신 분도 반갑습니다. 장비도 옮겨야죠. 장비가 공이 몇이지? 7766. 생각보다 높네요. 생각보다 높아. 팡이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펫장비까지 옮겼죠? 네, 펫장비까지 지금 옮겼고요. 자, 봅시다. 네, 여러분들 내일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방송은 개그 방송합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개그 방송 하기 전에 개그 방송은 밤 11시쯤에 하고요. 그거 하기 전에 밤그그 그거 하기 전에 그아 아이템 맞추는 방송 뭐 그런 거할 거예요. 일단은 지금 캡틴 일단은 맛보기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아이템을 옮긴 안 옮긴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소시팡 들어가서 아니, 나 지금 소주팡에 있는 아이템을 옮기긴 좀 그런데, 그럼 그냥 맛배기만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뭐 즐기는 거기 때문에 맛배기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형님 오늘은 뭐 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네, 오랜만에 대리작 방송을 할까 생각 중인데.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잠시만요. 파이님 목소리가 느끼하시네요. 네, 맞아요. 목소리 느끼해요. 애들아, 나 매소 좀 주면 안 되냐? 야, 탄탄아! 매소 좀 떨궈봐. 택시비 없어. 병신아, 10원 말고! 장난 아니야? 뒤질래? 지폐. 아, 뭐, 처먹지 마세요. 내 거예요. 님들 먹지 마시라고요. 기분 나쁘네. 탄탄아, 고마워. 네, 우리 여러분들 추천과 질책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좋아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아프리카 방송대사 여러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드디어 6등 됐습니다. 6등, 이거 방송 대상이요. 투표 6등 안에 유지해야 되는데요. 하, 너무 힘들어요. 따라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10명 중에 6등 안에 들어야 아마 될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있는 분들만 추천해주셔도 2만 개인데, 투표가. 다들 귀찮아서 안 해주신다니까. 네, 핸드폰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네, 네이버에다가, 모바일 네이버에다, 아프리카 방송놀이 검색하신 다음에, 자, 일단 아이템 찾으러 갑시다. 네, 검색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요. 로그인 하시고, PC버전에서요. PC버전 아프리카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위쪽에 방송 대상 배너를 누르신 다음에, 일반 부분, 네, 팡이오 투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뭐야? 네, 그리고요. PC로 보시는 분들은 하루에 투표 두번 가능하십니다. 어떻게 두 번을 하냐면요. 네네네. 여러분들 모바일 시청하시는 분들 인터넷에 따로 들어갈 필요가 없대요. 별풍선 구매하기를 누르시면은 아프리카 홈페이지로 가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별풍선 구매하시라는 게 아니고 구매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별창이 아니고 추창이에요. 추창남. 네, 별풍선 구매하시 구, 네, 오른쪽 위에 별풍선 구매하기 누르신 다음에요. 홈페이지가 들어가시면은 홈페이지 메인에 아프리카 방송 대상 2012가 있어요. 그거를 누르신 다음에 팡이오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 여러분들 우리 꼭좀 부탁드릴게요.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쭌둥둥님 우리 세계로 팬가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쭌둥둥님 우리 별풍선 두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꽃준둥님 우리 별풍선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